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무부 최신 외국인 출국기간 연장 및 출국기한 유예 절차 변경과 연기 시 오늘과 내일 코로나 백신 접종에 관해 말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출국 항공편이 없거나 국경이 봉쇄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외국인에게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국 항공편이 있음에도 자진하여 항공권을 취소하거나 허위 항공권을 제출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편 예약이 가능한 외국인은 반드시 확정 항공권을 제출해야 하고 일회에 한하여 연장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 기간 내에 반드시 출국하여야 합니다. 즉 2021년 1월 7일 이전 입국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2021년 1월 8일 이후 입국자는 항공편이 없는 등 출국할 수 없는 사유를 입증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국제선 운항이 중단되었거나 외국 정부의 자국민에 대한 체류 허가 협조 요청이 있거나 자국의 국경이 봉쇄되었거나 본인이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본인 또는 자녀가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에는 사유서 및 관련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5월 24일 연기 시 코로나 예방통제사업 지도소조 판공실 통계에 따르면 연기 시 코로나 백신 6회 접종수는 이미 12.08명에 달하는 바 아직까지 엄중한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1.4만 제의 백신이 배송되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5월 24일 오후 1시부터 연기 시 안에 모든 접종소들에서 접종을 시작하게 됩니다. 접종 시간은 24일 오후 1시부터 20시까지, 25일 8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고 5월 25일 오후 1시전까지 1.4만 제의 접종 사업을 마무리하게 된다고 합니다. 접종자는 길림 정부 서비스 플랫폼이거나 위챗 미니 프로그램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을 할 수 있는데 접종 시 신분증을 가지고 등록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등록 대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또한 각종 접종소들의 연계 전화를 통해 백신 접종을 예약할 수도 있고 백신 접종하러 갈 때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휴대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하면서 좋은 하루 되세요.